오늘 맛있는 피자, 여기 박나래 씨가 광고 모델로 있는 반올림 피자샵. 피자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네.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갔어요? 그 어디 갔어요? 분명히 한판 시켰는데. 어디 갔어요? 자, 세 조각밖에 안 남았지만 용용이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거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자는 소보로가 도우로 뜨거워. 제가 불러 좀 쐬놨어요. 여기 끝에 보면 소보로가 이렇게 있는 그런 피자입니다. 같이 용용이 선생님 이미 드셨으니까 저 혼자 마실게요. 냠냠.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맛이 어땠나요? 한번 맛 표현을 좀 해주세요. 약간 촉촉하고요. 네. 그리고 불고기 맛이 들어와요. 여기 불고기가 있네요. 네, 근데 불고기 맛이 크진 않고요. 크진 않고. 약간 고기 향도 나면서?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해질 거예요. 고기가 씹히는 맛이 약간 질기긴 하네요. 맞죠? 그리고 끝에는 빵 맞는 거면 안 돼요. 끝에 고기 좀 남은 상태에서 빵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 그래야 돼요? 그러면? 빵만 먹으면 그냥 소보로 빵인데요? 완전 그냥 소보로 빵이에요? 먹어볼게요. 맞네요. 완전 소보로죠? 진짜 소보로네요. 그러면 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용유쌤이 알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적어서. 진짜 소보로 빵 맛이에요. 끝에는 도우는. 고기랑 같이 먹어도 소보로 향이 엄청 강하네요. 맞아요. 단짠단짠해요. 뭐 안 어울릴 듯 하면서 어울려요. 맛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소보로 빵의 풍미가 너무 진해서 다른 게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소스 있어요? 소스. 요번에 소스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 여기 핫소스. 핫소스도 있고요. 네. 밑에 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핫소스 먹고 다른 소스는 그 다음 거 먹을게요. 네, 그렇죠. 딱 적당하네요. 핫소스. 자, 제가 핫소스를 이렇게 이렇게 저녁에 뿌렸습니다. 맵겠어요. 맵지, 맵죠.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매콤한 피자가 돼서 좋네요. 제가 TV 보니까요. 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사탕을 고추씨에 찍어 먹던데요. 사탕을요? 네. 매움이라는 게 미각이 아니고 통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매운, 맵다라는 게. 그럼 고추가 때려요? 그렇죠. 여기 혀를 때리는 거. 혀를 때려요? 그럼 학교폭력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음료수 통이 바뀌었어요. 네. 한번 먹긴 했는데 여기 까만색이 들어있어가지고 콜라가 들어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님이랑. 세종대왕 영화 나왔던데요? 나란말싸미. 나란말싸미 중기기 달아. 오 잘하네.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아니할세.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문자. 아마 우리 친구들은 무슨 말 하나 싶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중학교 가야 배우니까. 한민재는 몰라요? 중학교 가야 배우지 않나? 저는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훈민정 찾아보세요. 네. 훈민정음에 저희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나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는 친구도 있겠어요? 네. 드라마도 있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 박보검 복지부 나왔어요. 박보검이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보검이나 한가인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세종대왕이 아니었죠. 아, 해를 품은 달이구나. 네. 드라마 하도 많이 봐서 제목이 섞였어요. 아마 해품달도 우리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좀 많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여기 하나도 안 매워하시는데요? 네, 안 매워요. 핫소스라고 적혀있는데 안 맵습니다. 이거는 약간 안 매운 이유 알겠어요. 뭐예요?
안 뜨겁게 먹었어요. 아, 핫소스를 뿌리고 데워 먹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기 생선가스에 나오는 타르타르 소스처럼 생겼네요. 타르타르? 저 에그타르트 좋아하는데. 그거랑 상관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어? 흰색 뿌리니까 뭔가 비주얼이... 아, 비주얼이 좀 그렇네요. 맛이 없게 생겼지만... 마요네즈 같아요. 어때요? 이게 어니언 소스네요? 어니언이요? 어니언. 어니언? 네, 양파. 아, 전 양파가 더 좋아요. 네. 양파 소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니언보다 양파가 좋아요. 우리말 따라 말 쓰는 게 좋죠? 맞아요. 네. 맛있습니다. 마늘도 들어있고 갈릭 아니 마늘도 들어있고 양파도 들어있고. 아, 마늘이랑 갈릭이랑 어니언이랑 양파랑 들었어요? 네, 맛있네요. 많이 들었네요.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소보름만 남았다. 네. 소보름만 그냥 먹으면 너무 또 소보름 먹는 것 같으니까 찍어 먹을게요. 소보름빵이랑 뭐랑 잘 어울려요? 우유? 자꾸 우유? 그렇죠. 바나나 우유? 소보름빵도 그거 한번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안 맛 날 것 같아요. 응. 소보루가 달달하니까 그냥 흰 우유 먹어야 돼요. 그래요. 그때 얼마 전에 해보니까 흰 우유가 갑이죠. 맞아요. 진리. 왜 카스테라 먹을 때 흰 우유랑 뭔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풍미가 훨씬 더 소보루 먹는 것 같지 않고 그 빵집 보면 마늘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그런 거 먹는. 마늘 토스트. 네, 마늘 토스트 그런 느낌입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배가 불러가지고 힘든데. 맞아요. 배가 불러서 점쳐드려요. 네. 오늘 반올림 피자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있고 아마 여러분들 집 주변에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한번 여기 소보루 도우와 불고기 가격은 23,900원. 23,900원. 콜라 포함해서요? 네, 콜라를 포함해서 23,900원 괜찮죠, 가격이. 아, 피자가 많이 없으니까 콜라라도 먹방 보여드려야겠네요. 콜라 먹방. 천천히 드셔야 되는데. 빨리 검정해야겠다. 트윈 나온다. 검정.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 빠이요.